우리 집 식탁 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선 어떤 걸 해야 할까요? 맛있고 푸짐한 요리를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한 송이 꽃이나 작은 초 하나만 켜도 식탁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식탁을 한층 멋지게 꾸밀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아이디어 소개하고요. 더불어 식탁 예절까지 함께 배워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원하는 연말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기자기 예쁘게 꾸며진 행복한 연말? 아니면 외롭고 쓸쓸하고 휑한 연말? 우리 주변의 흔한 소품을 이용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멋진 연말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빛나는 아이디어로 꾸며진 특별한 테이블. 큰 돈 들이지 않고 깜짝 변신에 성공한 우리 집 테이블 개봉 박두. 눈 크게 뜨고 기대해 주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 연시 집안 꾸미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연말 연시 좀 어떻게를 이렇게 좀 꾸며야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던 1년 동안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집에 있는 소품이랑 늘 크리스마스의 트리에 걸기만 하던 방울, 그다음에 저희 강릉에는 소나무가 많으니까 지금 널리 아주 솔방울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산책하다가 주우셔가지고 그 솔방울하고 빨간 크리스마스 볼 이용해서 네. 예쁜 리스도 만들고 또 저희가 주방에 많이 쓰는 쿠킹홀이나 랩 그 네. 안에 있는 이 단단한 이 심 요거를 사용해서 또 냅킨링도 만들 수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걸 오늘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알려주시죠. 자, 네네네. 첫 번째부터 그러면은 솔방울부터? 솔방울은 네. 저희가 이렇게 데코 와이어라고 있습니다. 아. 기존의 철사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수월하게 네. 저희가 만들 수 있거든요. 네.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되나요? 네, 이렇게 동그랗게. 먼저 데코 와이어를 둥글게 네다섯 번 정도 감아 원을 만들어주세요. 이 와이어 끝부분은 돌돌 말아서 고정해줍니다. 이걸 딱 짓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주워온 솔방울을 갖다가 글루건을 사용해서 네.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합니다. 네. 한번 우리가 시도해볼까요? 네. 글루건을 묻힐 때는 솔방울 꼭지 부분에 묻혀주는 것이 포인트. 그래야 와이어에 더 단단히 고정됩니다. 이 글루건이란 건 요즘에 또 생활 필수품처럼 집에 하나씩 다 구비하고 계시면은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아주 쓰임이 많은 그런 도구예요. 실생활에 아주 그냥 네네 완전 네네네네네 해보시겠어요? 네, 저도 한번 이제 와이어에 솔방울을 붙일 때는 솔방울들이 모두 나란히 나란히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붙여줘야 안정감 있는 모양이 나오겠죠? 아, 이렇게 네네네네. 흘러가는 방향, 네네네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완성품이 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네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여기다가 네. 또 이렇게 이제 조화 포인세티아를 네. 한두 개씩만 붙여주면 네. 크리스마스 하면 그래도 이 포인세티아 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네네 딱 이제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게 있어야 느낌이 한층 더 사는데요. 바로 크리스마스 볼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많이 사용하는 거죠? 네, 주로 많이 사용하고 요즘에는 또 이 볼로만 만든 리스가 또 요즘 트렌드예요. 아,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 볼도 잘 이용하죠. 아하. 네, 홈데코를 네. 가족끼리 하면서 대화도 하고 네. 가족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렇죠. 연말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 집 고유의 장식품이 탄생하는 거니까 네.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네. 아니 이렇게 딱 이렇게 재활용으로 만든 건데 진짜 우리 뒤에 보이시는 벽 같은데도 이렇게 해도 예쁠 것 같고 그렇죠. 화장실 앞에도 이렇게 딱 두면 아 오늘이 크리스마스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럼요. 정말 집에서 간단하게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또 응용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완성작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솔방울이 굳이 없어도 이렇게 네. 볼로만도 충분히 또 이렇게 리스가 또 가능하고 요거는 이제 리스보다는 여기다가 이제 큰 초를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이제 촛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촛대가 네네. 네, 선생님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아 다음에는 저희가 항상 쿠킹 오일이나 네. 랩 같은 거를 다 쓰고 나면 이 심지가 너무 단단한데 버리긴 너무 아까워요. 맞아요. 네, 요것을 커터 칼로 이제 잘 잘라서 한 요 정도 사이즈로 자르시면은 네. 요런
이제 냅킨 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네네. 요거죠. 식탁 위를 더욱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냅킨 링 만들기. 먼저 다 쓴 호일이나 랩의 심지를 2cm 간격으로 잘라준 뒤 케이크나 피자를 포장했던 리본을 재활용하거나 문구점에서 구입한 리본을 이용해 감싸주는데요.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글루건을 심지 안쪽 면에 묻힌 뒤 돌돌 말아줍니다. 이때 리본은 촘촘히 감싸줘야 모양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옵니다. 잘 돌려만 리본 끝에도 글루건을 묻혀 역시 심지 안쪽 면에 붙여주면 완성됩니다. 그런데 글루건을 다룰 땐 조심할 게 하나 있죠. 잡고 계셔서 네. 아,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 글루건이 여기 끝이 쇠로 돼 있어서 됩니다. 제가 네. 이걸 또 이거 드린 게요. 네. 유인상을도 알려드릴게요. 아, 그런 여러분, 센스. 만드시더라도 소품 가게 가면 또 요런 구슬로 된 또 요런 또 줄도 팔아요. 네. 요거를 또 요 안에다가 한번 또 감아주면 요렇게 네네네 변신을 이렇게 작은 또 포인세티아를 여기다 또 붙여주면 네. 요렇게 변신이 되는 겁니다. 서양 테이블에서는 꼭 테이블 세팅할 때 저희는 요새 다 종이 냅킨이 식당에 가면 다 비치돼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정식 디너 테이블을 할 때는 서양 테이블은 이렇게 냅킨이 꼭 선 냅킨이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디너 테이블 할 때 이렇게 접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오~ 네, 넣으면 네 요런 이제 네. 자, 근데요 선생님. 네. 지금 여기에는 재료가 없지만요. 좀 네. 더 궁금해지는 게 네. 일반 재활용 많이 있습니다. 네, 일반 네. 재활용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그런 팁도 좀 한 가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일반 재활용은 네. 생수병. 생수통. 네, 생수병 오. 같은 것도 네. 잘라서 위에 부분은 뚜껑을 열고 위에 잘라낸 윗부분은 깔때기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 밑에 부분은 또 화병으로, 화기로 사용하시면 화병으로, 돼요. 네, 크리스탈 네. 화기. 선생님, 네. 이제 테이블에 좀 변화가 있는데 네. 어떤 변화를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말하자면 서양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양식 테이블을 보여드릴 건데 서양식 테이블에서는 항상 이 테이블보를 깔아주는 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빨간색의 컨셉이기 때문에 빨간색 네. 테이블보를 깔았고요. 네. 러너를 초록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보색 대비로 네. 소품들이 좀 더 드러나 보이고 네, 1인용 매트를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이렇게 무늬가 있는 네, 매트를 이제 깔겠습니다. 무늬가 있는 매트를 네, 네, 그래서 앞쪽으로 깝니까? 네, 여긴 이제 지금 2인용 테이블 세팅을 할 거니까 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아, 서로 언바란스로 네, 네. 저희가 이제 센터피스라고 해서 요 가운데 올라가는 모든 것을 센터피스라고 해요. 센터피스요? 예. 근데 센터피스는 주로 꽃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네. 저희는 크리스마스 볼에다가 네. 포인세티아를 넣은 그 소품을 갖다가 오늘은 센터피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센터피스 가운데를 네. 둥글게만 데코와이어 위에 크리스마스 볼을 얹고 포인세티아를 글루건으로 붙여주면 멋진 테이블 소품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저렴한 또 이렇게 캔들 놓은 다음에 가장 큰 접시를 놓는 거예요. 디너 접시. 네. 아, 디너 접시. 네, 메인 디시죠. 메인 디시를 네, 네. 네 가운데 놓고 순서가 있는 거죠. 순서가 있는 거죠. 아~ 네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물잔입니다. 아, 물잔. 네네. 네, 네, 네. 물잔은 왼쪽입니까? 다 오른쪽입니다. 아, 오른쪽. 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글래스웨어 중에 요거는 이제 화이트 와인 아니 레드 와인 잔이에요. 아~ 레드 와인 잔은 보울이 좀 크고 네. 화이트 와인 잔은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게 화이트 와인 잔인데 네. 오늘은 테이블이 레드니까 네. 와인도 레드로, 레드로 준비를 했다 생각하고 네. 잔도 레드 와인 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치는? 위치는 이 물잔 옆입니다. 물잔 옆.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세팅을 할 것이 그 다음에는 이제 커트럴이라 그래서 커트럴. 음식 먹는데 필요한 모든 식도구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포크 나이프를 포크 말하는 나이프. 거죠. 자, 포크와. 나이프가 오른쪽이고 나이프가 포크가 오른쪽. 왼쪽인 건 다 아시죠? 네. 네. 이제 칼날면이 안쪽을 향해야 됩니까? 바깥쪽을 안쪽을 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쪽이요? 위험하니까 아. 바깥쪽은 옆 사람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쪽, 내 쪽을 향해서, 접시 쪽으로 향해 있어야지만 바른 세팅입니다. 다음으로 네. 이제 들어갈 것이? 네. 저희는 지금 음식 없이 세팅만 돼 있는 거니까 네. 위에 이제
이렇게 숯볼이 예, 숯볼.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네. 보통 세팅을 해놓습니다. 네네. 이제 나머지 하실 게 아까 우리 만든 냅킨 링으로 냅킨을 이제 기본적으로 냅킨은 왼쪽입니다. 네. 연말에 이제 집에서 저희 가족들끼리 이제 파티를 할 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도 있고 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히 이제 충분히. 가족끼리 분위기 연출을 할 수 있고 네네. 거기다가 저렴하게 네. 재활용으로 사용해서 저희가 랩킨님도 측에서 테이블 세팅까지 저희가 배워봤는데요. 네네. 이렇게 완벽한 세팅에 걸맞는 에티켓도 좀 선생님께서 알려주세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네. 항상 의자가 있으면 왼쪽으로 들어가서 앉고 나올 때는 다시 앉았으니까 왼쪽이 나한테는 오른쪽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올 땐 오른쪽으로 나오는 게 예의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네. 이렇게 모든 분들이 같이 식사하는 위에다가 백을 올려놓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매너이기 때문에 네. 의자 뒤에 등받이에다가 놓고 내가 좀 앞쪽에 앉거나 네. 뚫려있는 의자 같은 경우는 내 의자 밑에다 놓는 게 바람직한 네, 매너고 에티켓입니다. 포크 나이프를 드시고 식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잠깐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네. 때는 꼭 이렇게 4시 40분 위치로 놓으시는 게 네. 4시 40분? 네, 이게 좋은 매너고요. 네. 근데 식사가 다 끝났을 때는 보통 막 이제 어지럽게 막 놓으시는데 항상 이렇게 4시 20분에 이렇게 놓으시는 게 습관을 좀 해주시면은 그 사람의 뒷모습이 결국 이 식사한 후의 모습이 내 뒷모습이니까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매너는 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식탁. 특별한 그 순간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배운 테이블 장식 집에서 따라해보시면 어떨까요? 실속 있고 부담 없는 테이블 세팅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 외톨이가 되어 네, 쉽게 버려졌던 이 재활용품과 주변의 흔한 소품들 이용해서 아이디어 넘치는 식탁을 꾸며봤는데요. 요즘 경기도 어려워서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저렴한 재료와 손끝 정성으로 집안 분위기 확 살려보시는 건 어떨까요?